좋은 씨와 천국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성경 안에 만 가지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물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씨 뿌림도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모두 비유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으며,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으로 비유하였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을 전부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하였다면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만, 천국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으나 바깥에 있는 저희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상과 비슷한 것, 닮은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화의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들을 때 천국을 바로 알고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하려면 비사로 말하지 않고 실상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 밭은 자기 밭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아닌 전 세계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의 전부가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유의 종, 신유의 종 등 다 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변질되어 아들이 되지 않고 종인 악한 씨가 되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줄 믿습니다. 좋은 포도 씨앗을 심었으면 좋은 포도가 달려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심었는데 예수님의 열매가 전부 들포도, 곧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에 악한 가지가 되었기에 이 포도나무를 심판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안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거두어 보니까 쓸 것이 하나도 없음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즙 틀에 집어던져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곧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밭도 좋고 씨도 좋아야 좋은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의 시대가 다가오므로 천국의 아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전부 종의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종의 시대였으므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종이라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종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로 신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것을 다 깨달은 자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새것
곧 새 말씀, 옛것 곧 창세기부터 감추인 옛 비밀의 말씀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4절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린 줄 믿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로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과 같이 마음이 완악해서 황무지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복받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 외에는 다른 천국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하였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딱딱한 밭,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황폐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 구절 하나 담아둔 것이 없는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신세를 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뿌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아멘 하였다가 누가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나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사막과 황무지에는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처럼 돌밭같이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씨앗이 발아할 수 없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자갈받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는데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므로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된 장마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사막과 같은 심령, 자갈밭 같은 심령은 장마비의 말씀을 들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었다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이제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은 뿌리가 없는 종교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돌멩이와 나무 뿌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잘 사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좋은 씨임으로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이 되었던 심령이 돌밭으로 바뀌고 돌밭의 심령이 가시밭으로 바뀌고 가시밭의 심령이 가시가 뽑혀 나감으로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좋은 씨의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과 같이 지금 좋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이 어떤 밭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린 자들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는 식물이 자라고 좋은 곡식의 열매가 반드시 추수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이라 칭하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있는 곳에 왔으니 좋은 마음만 가지게 되면 다 좋은 밭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전까지는 가시밭이고 자갈밭이었지만 그 자갈을 매일매일 거두고 가시를 뽑아내고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의인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